7번에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 나오지요. 여기 공식표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어려운 파트인데, 자,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대지는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설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크게 봐서 대지가 뭐냐면 법정 대지가 있어요. 법정 대지가 있고 책에 뒤에 있습니다. 규약상 대지가 있어요. 자, 뭐냐? 법정 대지는요, 이렇게 한 동이 소재한 대지 있죠. 이렇게 한 동이 소재한 대지를 무슨 대지라고 한다? 법정 대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요, 서민 아파트건 잘 사는 아파트건 못 사는 아파트건 다 있어요, 다 없어요? 다 있죠. 법정 대지입니다. 자, 그럼 규약으로 정형되지 봐요. 여기에 이렇게 숲이 있고요. 여기에 오솔길이 있고, 자, 오솔길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정원이 있고, 있고, 여기에 승마장, 골프장, 테니스장, 놀이터, 호수가 이렇게 있고, 요트장, 여기에 숲이 있고, 여기에 야외 음악당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정도면요, 고급 아파트에 최고급 아파트에요. 최고급 아파트죠. 자, 봅시다. 이렇게 규약으로 정해놓은 대지가 무슨 대지다? 규약상 대지입니다. 자, 규약으로 정해놓은 대지가 무슨 대지? 규약상 대지. 그러면 이거는 규약상은 뭐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도 많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 대지 사용권이 뭐냐 볼게요. 대지 사용권이, 자, 아파트의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 뭐를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법정 대지와 규약상 대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법정 대지와 무슨 대지를? 규약상 대지를 뭐 사용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슨 권이다? 대지 사용권입니다. 근데 종류가 볼게요. 종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류가 소유권이 있고요. 이게 가장 흔해요. 여러분, 103호가 A의 소유면 땅도 지분의 비율로 누 거예요. A 거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봐요. 이 아파트가 고급 임대 아파트예요. 고급 임대 아파트 보면 땅 주인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면 땅 주인으로부터 뭐예요? 임차권 설정해서, 전세권 설정해서, 지상권 설정해서 대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대지 사용권에서요, 여러분, 지역권은 제외됩니다. 여러분, 지역권은 왜 제외돼요? 왜? 자, 봐요. 대지 사용권이란 말은 건물을 사용해서 대지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역권은 뭡니까? 요역지와 성역지, 토지와 토지와의 관계 아니에요. 자, 지역권은 무슨 관계? 토지와 토지의 관계니까 대지 사용권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되고. 그 다음에 개념이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 대지 사용권 이렇게 생각해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과,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이 뭐 된다? 금지가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소유권 대지 볼게요. 103호가 A거면 요 땅도 지분의 비율이 A거지요. 근데 이걸 B한테 팔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 샀죠? 그럼 아파트를 여러분 사면 건물만 사는 거예요? 토지에 집만 산 거예요? 같이 산 거예요? 같이 산 거지.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것을 따로 팔든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따로 팔아는 것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겠죠? 이게 봅시다. 이렇게 규약을 이렇게 정해놔요. 승마장, 골프장, 테니스장 있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아파트와 관계없이 적을 팔아서 뭡니까? 면적에 비례해서 나누어 가지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건물과 관계없이 분리처분이 되지요. 그건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지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지권인데, 일반적으로요, 대지 사용권이 있고 대지권이 돼요. 종류도 같습니다. 같은데,
대지권을 등기해놓으면요. 이제는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뭐 된다? 금지가 됩니다. 자,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된다? 금지된다? 금지됩니다. 그럼 이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분리처분이 가능한 대지 사용권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지권을 등기해 놓으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대지권을 등기해 놓으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대지권 딱 나오면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대지권 나오면 뭐가 안 된다?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제 대지권을 어떻게 등기하냐 볼게요. 설명하고 책을 볼게요. 자, 이렇게 잡아봅시다. 아파트에 이제 건물 등기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파트에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자, 건물 등기부 아까 했죠. 한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다고 했죠. 표제부 1을 뭐를 적어요? 아까 적었잖아. 소재지번 적고 1층, 2층, 3층, 4층, 5층 한덕에 사실 적지요. 요 밑에 뭘 적느냐 하면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를 적어요. 뭘 적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연호를 이렇게 적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전유부분에 표제부 있습니다.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자 1. 아까 100일로 만에 구조면이 적은다 했죠. 근데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지. 소재지번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고 요 밑에 뭐를 적어요? 대지권의 표시를 적어요. 표시 종류 종류란 말은 뭡니까? 소유권 대지, 임차권 대지, 전세권 대지 비율 전체 면적에다가 자기 면적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2월 14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대지권 등기예요. 그럼 대지권 등기는 어디 합니까? 한동 건물 표제부와 무슨 표제부? 전유부분 표제부에 합니다. 표제부에 하면서 직신청에 의해서 주등기를 합니다. 신청에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 자, 어디 있느냐 봐요. 여러분 171페이지 도표 봐요. 도표 171페이지 도표 봐요. 제일 위에 칸 봐요. 제일 위에 칸 대지권 등기 돼 있죠. 신청 돼 있죠. 건물 등기 맞죠 이게? 건물 등기 반이에요. 건물 등기부 한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부 표제부 돼 있죠. 그다음 무슨 등기? 주등기 돼 있죠. 이해되세요? 됐고 자 그다음에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가 있고 여기 대지권 등기예요. 그럼 대지권 등기는 어디 한다? 한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부 표제부에 합니다. 어디다가? 표제부에다가 하고 신청해서 무슨 등기? 주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지권 등기하면 2월 14일 이후로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처분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토지 등기부 있어요. 토지 등기부 있고 여기에 이제 표제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각구에 1, 뭐 소유권 대지 여기에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건물 표시해 줍니다. 건물 표시 그러면 이 건물에 지금 무슨 등기 되세요? 대지권 등기 되어있죠. 그럼 이 건물에 대지권 등기 되어있기 때문에 이 토지는 건물하고 따로따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 여기 대지 여기 시험 잘 나옵니다.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예요. 뜻의 등기인데 어떻게 하냐면 토지 등기부입니다. 자 시험 잘 나옵니다. 여기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부예요. 그리고 표제부다 각구 을구다 각구 을구지요. 각구나 을구의 직권으로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자 직권으로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지금 주등기 맞죠? 직권으로 무슨 등기? 주등기입니다. 그럼 도표 봐요. 도표 도표에 170페이지 도표 봐요. 네 번째 칸 봐요. 네 번째 칸. 네 번째 칸 보면 대지권 뜻에 등기되어 있죠. 됐잖아.
직권대했죠. 어느 등기부? 토지등기부. 그 시험 잘 나옵니다. 토지등기부. 갖고 얼구 대했죠. 아까 뭐 적으라 했어요? 어? 주등기 적으라 했잖아. 됐어요? 자, 됐고.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 여러분 페이지를 잠깐만요. 56페이지 봐요. 56페이지. 56페이지 봤어요? 자, 봤어? 제일 위에 뭐 되어 있어요, 제목이? 한동 전체 표지부 되어 있죠? 제일 위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표시번호 1 되어 있고, 아까 접수 소재지번 건물 내역 나온다 했죠? 제일, 그 밑, 제일 밑에 봐요. 제일 밑에 보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거기 이제 오타가 났습니다. 그 표시번호 1 되어 있고, 옆에 접수 되어 있죠? 접수를, 여러분, 요렇게 고쳐요. 접수를 뭐로 고쳐요? 소재지번 고치고 접수를.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소재지번 건물번호 있죠. 요걸 지목을 고치고. 그 다음에 건물 내역을 뭐로 고쳐요? 면적으로 고쳐요. 오타 났습니다. 거기 접수 있잖아. 접수. 자, 56페이지 제일 밑에 그림에 보면 제일 밑에 제일 밑에 56페이지 제일 밑에 접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접수를 뭐로 고쳐요? 소재지번을 고치고. 또 접수 옆에 봐요.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되어 있죠? 그걸 뭡니까? 지목을 고치고. 뭐 지목이잖아.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건물 내역 되어 있죠? 건물 내역을 뭐로 고치라? 면적을 고쳐요. 그래야 맞죠? 그래야 맞잖아. 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읽어볼게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표시하고 표시번호 되어 있고, 자, 소재 지번 나오고, 지목 나오고, 면적 나오지요. 등기 연을 나오지요. 이해되세요? 자, 요거잖아요, 이게.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옆에지 봐요, 옆에지에. 옆에지 오면, 자, 57페이지 그림 봐요. 제일 위에 보면 전유 부분 나오지요. 자, 위에 그림 말고 중앙 그림 봐요, 중앙 그림에. 대지권 표시 나오지요. 자, 요거잖아요, 요거. 표제부 되어 있지요. 1, 대지권 표시, 종류 비율 나오지요. 등기연을 언제예요? 2월 며칠? 14일 되었잖아. 되세요? 여기 무슨 등기다? 대지권 등기입니다. 자, 어느 등기부? 한동건물 표제부와 어느 부분 표제부? 전유부분 표제부에 신청에 의해서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하지요. 그러면 이때 2월 14일 이후로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뒤로 한번 넘겨봐요. 뒤로 넘겨보면. 58페이지 봐요. 58페이지 밑에 그림 봐요. 밑에 그림에. 밑에 그림 보면 대지권 뜻의 등기 기재되어 있죠. 자, 찾았어요? 옆에 보면, 그 밑에 보면 토지 등기부 되어 있죠. 토지 등기 똥같이 봐요. 자,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 되어 있잖아. 되어 있고, 그 밑에 2번 한번 봐요. 2번 하면 여기 봐요. 소유권 대지 되어 있죠, 여기야. 무슨 대지? 소유권 대지 되어 있고, 옆에 봐요. 건물 표시 있어요, 없어요? 건물 표시. 있죠? 그러면 이 건물에 무슨 등기 되어 있어요, 지금? 대지권 등기 되어 있기 때문에, 요 토지는 건물과 따로따로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대지권 뜻의 등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의대한다, 대지권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 어느 구? 각구나 을구의 직권으로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합니다. 됐어요? 자, 됐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대지권은 전유 부분하고 분리 처분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 자,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174페이지 높여봐요. 174페이지 높여봐요. 높여보면, 거기에 보면 왼쪽에 금지된 등기 나오지요. 오른쪽에 무슨 등기 등기? 허용되는 등기 나오지요. 그럼 여러분, 이 금지된 등기, 논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자, 금지된 등기는요. 아까 대지권은 전유분과 분리처분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 그럼 금지된 등기는 옆에다 이렇게 적어놔도 돼요. 분리처분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만다 금지합니다. 자, 분리처분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만다 금지합니다. 되세요? 자, 그럼 볼게요. 103호가 A 겁니다. 땅도 지분의 비율로 A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금지되는 게예요. 자, 현재 2월 20일입니다. 대지권은 휴지요. 2월 20일인데 토지 만의 B에게 소유권 이전합니다. 허용합니까? 금지합니까? 금지하지. 왜냐면 이건 B가 되어버리고 이건 A가 되어버리니까 분리처분 되어버리죠.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파트를 못 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같이 B에게 파는 거지요. 또 금지됩니다. 또 토지만의 B에게 저당권 등기예요. 그럼 B가 경매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 정의 취득해버리지요. 그럼 여기 정의 돼버리고 이건 A가 돼버리니까 분리처분 돼버리죠.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또 토지만의 B가 압류나 가압류를 합니다. 그럼 여기 공매에서 정의 취득해버리지요.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그 다음 토지만의 B가 가등기하지요. 그럼 나중에 B가 본등기하지요. 본등기한 분리처분 되어버리지.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요. 건물만의입니다. 건물만의 이런 등기도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런 것들은 뭐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나오니까? 분리처분 되어버릴 가능성이 나오니까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그거 또 봐요. 금지되는 게 봐요. 1번에. 2번, 3번 다 나오잖아. 1번 한번 봐요. 토지 봐요.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에는 소유권 인정하지 못한 데 있죠.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 인정하는 게 이외에 소유권 인정을 전제로 한 담보가든기, 가등기, 가압류 못한 데 있죠. 또 토지만을 목적으로 대답권 등기하지 못한 데 있죠. 건물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은 뭐 되어버릴 가능성이 나오니까? 분리처분 되어버릴 가능성이 나오니까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이제 허용되는 등기를 볼게요. 허용된 등기를, 이제 허용된 등기,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허용된 등기 옆에다가는. 분리처분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 것은 허용합니다. 자, 분리처분의 결과를 뭐라고? 가져올 가능성이 이제 뭐라고? 없는 것은 만다? 허용합니다. 자, 허용하는 걸 볼게요. 자, 봅시다. 이제 허용하는 걸. 자, 5번 한번 봐요. 5번. 도표 5번 한번 봐요. 5번에. 자, 토지만에 대해서, 5번입니다. 토지만에 대해서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예요. 허용한다, 금지한다?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가 주인이에요. 설정자가 주인이에요. 설정자가 주인이지. 해주더라도 소유자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지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한번 봐요. 대지권 등기 전했지요. 4번도 뭐예요? 대지권 등기 전돼 있지요. 첫째 줄에. 그럼 여러분 언제 분리처분이 금지돼요? 대지권 등기 후입니다. 그럼 대지권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 건물만에 가압류 다 허용합니다. 이해됩니까? 언제 분리처분이 금지된다? 대지권 등기 후예요. 그럼 전원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요. 2번에 보면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지요. 소유권이 아니지요. 소유자 안 바뀌지요. 그 다음 1번에 뭡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압류와 달리요. 경매청구권이 없어요. 그냥 소유자 안 바뀝니다. 허용한다? 금지한다? 허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리처분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허용하지요. 됐고 그 다음에 다시 앞페이지 봐요. 도표에 도표에 세 번째 칸 있죠. 도표 세 번째 칸 봐요. 171페이지 도표 세 번째 칸. 17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칸 보면 별도 등기단 뜻이 된 게 찾았어요? 자,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볼게. 아파트는요, 여러분, 토지가 먼저예요? 건물이 먼저예요? 어? 건물 있고 난 뒤에 토지가 있는 거예요? 토지 있고 난 뒤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토지
토지가 먼저 아니에요. 토지가 먼저입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짓고 난데 대지 걷는 게 언제였어요? 2월 14일. 근데 지금 아파트 짓기 전에예요. 이 건물을 짓기 전에. 건물을 짓기 전입니다. 전에 각구에 1 소유권 이전, 자, 2 1월 3일 날 가압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 건재당권 등기, 1월 7일 날 건재당권 등기 되었어요. 자, 됐어요? 됐습니다. 그럼 요걸 열어놓고 이제 아파트 건물을 지었어요. 지었습니다. 그래서 각구에 만약에 A가 소유자면 요걸 B한테 팔았죠. B는 뭡니까?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이 가압류나 저당 건자 경매에 들어가요. 여러분, 정의 취득해버리죠. 그럼 B는 뭡니까? 아파트 당연히 뭐예요? 건물하고 토지 지분을 같이 산 걸로 봤는데 토지의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사는 사람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 입죠. 그러니까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봐요. 경고하기 위해서 토지말에 대한 요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봐요. 요 전유부분 표제부, 예, 시험 잘 나옵니다. 어느 표제부? 전유부 표제, 한동건물 표제부 아니에요. 시험에는 한동건물 표제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느 표제보다 전유부분 표제부에 이렇게 합니다. 이 해놓고요. 별도 등기 있음 이래놓고요. 놓고 각구의 이 감유, 을구의 1 건저당권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표시해줘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때 가압류나 건저당권은요, 건물에 걸린 거예요, 토지에 걸린 거예요? 토지에 걸린 겁니다. 자, 어디에 걸린 거다? 요 토지에 걸린 거 있잖아요. 아파트 짓기 전에 토지에 이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에다가 뭡니까? 이런 걸 표시해주라는 거예요. 해주고 별도 등기에서, 별도 등기 있다는 말은 토지 등기에 이런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별도로 토지 등기에 뭐라고? 이런 등기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 무슨 등기다? 별도 등기섬입니다.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등기소에서 알아야 합니다. 자, 직권으로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지요. 표제부는 다 주등기지요. 자, 별도 등기사 있으면 등기는, 자, 한동건물 표제부해야 한다. 전유부분 표제부해야 한다. 전유부분 표제부해야 합니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안 했는 거 하나 있죠? 제일 위에 봐요. 두 번째 칸 봐요.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칸에 보면, 건물만에 관한 뜻이 등기 있죠? 찾으세요?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우리 아파트에요. 지금, 각구에 한번 봐요. 각구나, 을구에 한번 봐요. 을구에. 예를 들어서, 각구에 한번 봅시다. 1번, 소유권 이전되어 있고요. 자, 2번, 이렇게 가압류가 되어 있어요. 자, 그거 물어볼게요. 이때 가압류는요, 또 이때 건재당권은요, 건물만 걸린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같이 걸린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같이 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에서 뭐 또 내가 세금 것도 안 내면 감이 들어오잖아요. 아파트 건물만 감이에요? 같이 해요? 같이 합니다. 이때 같이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대지 걷는 게 언제 됐어요? 2월 7일 됐잖아. 그럼 봐요. 2월 5일 날 건물만에 감유가 있고요. 2월 20일 날 건물만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위에 건 허용해요, 허용하잖아요. 허용하지요. 대지권 등기 전이니까 허용한다 했잖아. 이건 분리처분 되어버리니까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하잖아. 분리처분 되어버리니까. 대지권 등기 전에 아까 가능하다 했잖아. 그럼 여기서 봐요. 요건 같이 걸린 거지요. 요거는 금만 걸린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봐요. 밑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2의 1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뭐에 관한 것임?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는 같이 걸린 거예요, 건물만 걸린 가압류예요? 건물만 걸린 가압류예요. 요거만은 뭡니까? 부기등기를 합니다. 무슨 등기로? 여기 지금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죠. 도표, 그 도표 4개 숙지해요. 별표시하고. 알겠죠? 됐고. 가장 어려운 거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상 가서 있지요. 이 대지권 한 번 더 들어봐요. 알겠죠? 이거 한 만에, 우리 1, 2, 3, 4월 달 했는데, 오늘 3, 4월 달 아니에요. 두 번째 하는데 지금. 한 번만에 이해한 분은요, 거짓말 한 번도 못 해가 천재입니다.
천재. 지금 알겠어요? 자, 됐고.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175페이지 봐요. 자, 지금부터는요, 좀 쉬울 겁니다. 왜 쉬우냐면, 이거요, 이거 수업 들으면은요, 이게 민법 수업하고 거의 같아요. 같으니까 민법에서 한번 들었잖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에 관한 것만 좀 주안점을 두겠어요. 알겠지요? 자, 그럼 보면 이제 지상권 나오죠. 지상권 하기 전에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걸 이제 기본 개념 익히고 갑시다. 자, 여기에 토지가 요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요렇게 있는데 요 토지의 일부에 있지요. 일부에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이때 지역은 승역지에 대한 지역입니다. 등기돼요? 등기 안 돼요? 된다, 안 된다? 네, 토지 일부에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기돼요? 안 돼요? 됩니다. 자, 상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 자, 여러분. 여기 한 필지라 합시다, 이게. 한 필지인데. 요 일부만 어떻게 돼요? 요걸 땅 주는 것부터 임차해가 등기해 놓고 보장받지 할 수 없어요. 있지요? 전부는 너무 크잖아, 이게.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요거 한번 봅시다. 요것도 좀 이따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봐요, 이건. 여기 A 토지가 있고, 여기에 B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고, 이 도로가 이렇게 났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매일 출퇴근하라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름값도 많이 들죠? 그럼 여기에다가 뭡니까? 요 도로 전부를 이용하든지, 요 일부만 이렇게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도 절약되고 기름도 절약되죠. 이때는 뭡니까? A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B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A 토지 요걸 요역지라고 합니다. 자, 무슨지? 요역지. 요역지는 반드시 토지의 전부여야 돼요. 토지에 뭐 해야 된다? 전부여야 됩니다. 요 편익을 주는 토지죠. 이걸 무슨지? 승역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부도 되고 뭐도 된다? 일부도 돼요. 그러니까 일부에 할 수 있는 지역권은 요역지다, 승역지다. 승역지입니다. 알겠어요? 요역지는 일부 안 돼요. 무조건 전부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일부에 있죠. 토지 일부에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분필 등기하기 전까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일부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 필지인데. 일부가 된다 하면 저당권이요. 한 500개 돼요. 500개. 말 안 되지요? 반드시 무슨 등기한다? 분필 등기하고 난 뒤 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요 토지 대해서요.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여러분, 공유는요. 소유권이 하나예요. 소유권이 세 개예요. 한 개지. 한 개인데. 한 개인데 3분의 1씩 지분이 들어갔잖아요. 요걸 뭐라 합니까? 지분까지요. 지분. 다른 말로 하면 권리의 일부입니다. 권리의 일부인데. 자, 지분가입니다. 그럼 지분이 돼서 있죠.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아니, 땅이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안 되고. 이 지분이 돼서 이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여러분, 지분을 담보로 해서 은행한테 돈 빌릴 수 있죠. 또 내가 세금 안 내면 뭡니까? 내 재산권에 지분에 대해서 뭡니까? 압류, 가압류 들어올 수 있죠. 이해되세요? 됐고. 자, 이거 기본에서 깔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요. 소유권하고 있죠. 지상권하고 전세권 있죠. 요거는 무슨 물건이냐? 배타적인 물건입니다. 배타적인 물건이니까 양립이 돼요? 양립이 안 돼요? 양립이 안 되지요. 양립이 안 됩니다. 저당권은 양립되지요. 저당권은 봐요. 이 건물에 담보가 충분하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올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양립 안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지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제가 한번 봅시다. 자, 그 1번 한번 봐요. 의의 봐요. 의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이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 수목도 한번 쳐봐요. 수목.
수목도 한번 쳐봐요. 요 수목은요, 이 시험에 이게 민법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지상권의 대상은 돼요. 대상은 되는데 구분 지상권은 대상에서 안 됩니다. 자, 적어놔요. 수목은 뭐는 되는데 지상권의 대상은 되는데 구분 지상권의 대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적어놔요.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지상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이중으로 지상권 못 한다 했죠. 또 지분에도 안 된다 했죠. 토지 일부는 된다 했죠. 일부일 때는 도면청부 한다 했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할 정보 봐요. 지상권은 뭡니까? 목적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건물을 소유할 것인가, 공작물을 소유할 것인가, 수목을 소유할 것인가, 두 번째 줄에 있죠.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범위 일부일 때는 뭐를 첨부한다? 도면 첨부합니다. 도면 첨부하고, 자, 그 밑에 이미지 정보 나오죠. 1번에 무슨 기간? 존속 기간 나오죠. 자, 찾으세요. 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여기에도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있는데, 뭘 주의하냐 볼게요. 존속 기간 나오는데, 자, 칠판봐, 칠판. 뭘 주의하냐 볼게요. 세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지상권은요, 최단 기간은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지상권. 제한이, 최단 기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최단 기간. 앉아요. 최단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석회연화조금을 몇 년? 30년. 일반금을 몇 년? 15년. 공작물 몇 년? 5년. 이런 단단한 건물은요, 30년이에요. 최단 기간. 제 말 이해돼요? 제한이 있습니다. 최단 기간 제한이 있다. 얼마? 30, 15, 5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볼게요. 첫 번째. 최단 기간보다, 보다 짧은 지상권 등기 있죠. 요거는 수리해요, 각하해요. 수리합니다. 각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석회 연화조금을 그치 딱 단단한 건물 있죠. 30년 했잖아. 20년 지상권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하하지 않고요. 최단 기간만큼 연장이 됩니다. 자, 무슨 기간만큼? 최단 기간만큼 뭐 된다? 연장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지상권은요. 최장 기간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최장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영구 무한의 지상권 등기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겁니다. 이거 한번 봐요. 여기 A 토지가 있고요. 여기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송전탑인데, 이 한전권입니다. 한전인데, 한전에서요, 여기에 뭡니까? 이 토지 사면 제일 무난하잖아. 문제도 발생 안 하고. 근데 예산 문제 때문에요. 여기 토지를 사지를 못하고요. 뭐, 이게 일부를, 전부를 뭐 이용하든지, 뭐 요만큼 일부를 이용하든지 어떻게 돼요? 지상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송전탑, 철탑. 어떻게 하냐면요. 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탑이 녹설 때까지 네 토지를 좀 이용하자 합니다. 여러분, 철탑이 녹서는 것은요, 확정기간이에요? 불확정기간이에요? 어? 불확정기간 아니에요. 언제 녹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불확정기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등기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요. 자, 무슨 기간을 목적으로 하는? 불확정 기간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셋 다 됩니다. 셋 다 되고. 자, 그 밑에 2번 한번 봐요. 지료와 무슨 식이 나와요? 지급식이 나오지요. 근데 좀 주의 좀 할게요. 여러분,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우리 그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있지요.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은 뭐예요? 소유권과 무슨 권이다? 지상권이지요. 소유권과 지상권이고 대가를 수반하는 뭐 해야 된다? 계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어렵게 내주세요. 지료에 지급이 있는 지상권이
토지거래 허가적으로 묶여졌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료에 지급이 없는 지상권이지요. 대가 수반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럼 토지거래하고 지정되더라도 토지거래서를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정말 이해돼요? 토지거래하는 뭡니까? 대상이 뭐다? 소유권과 지상권이고 뭐를 수반해야 된다? 대가를 수반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첨부정보. 일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하고. 자, 토지, 2번에 토지거래해가지고 지상권 설정은 시장 구축지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상권 등기는 을구에 주등기를 하고, 그 밑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옆페이지에 지상권 이전이죠. 4번, 1번. 우리가요, 소유권 이외 이전 등기는 다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상권 변경 나오죠. 권리의 변경 아니에요. 우리 권리의 변경 배웠죠. 어떻게 합니까? 권리의 변경과 경정은 원칙이 뭐다? 부기 등기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지 못했을 때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기억나지요? 됐고. 자, 그 밑에 구분지상권 있죠.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구분지상권도 별표시에요. 별표시하고. 자, 구분지상권에 보면요. 그게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상하 밑줄 쳐요. 상하의 범위 밑줄 쳐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상하의 범위 밑줄 쳐서요. 그 의의 첫째 줄에 쳐서요. 그리고 상하의 범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어놔요. 무슨 해수면? 평균 뭐라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뒤에 있네. 뒤에 2번에 1번에 있네. 그러면 쭉 펴봅시다. 자, 야, 설명하고 책 한번 봅시다. 자, 칠판 한번 칠판. 자, 여러분, 만약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게 지금 우리 건물이잖아요. 야. 만약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은, 보통 같지만 다르면 어떻게 돼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예요? 토지에다가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을 이용하지요. 정말 이해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4층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와야 돼요? 날아서 올라와야 돼요? 계단 타고 올라와야 돼요? 계단 타고 올라와야 되지요. 그럼 우리 일반 지상권은 뭡니까? 평면적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 평면적 개념이에요. 근데 구분 지상권은 뭐냐 볼게요. 상하의 범위인데, 자, 뭐냐 볼게요. 구분 지상권은. 자, 여기에 있죠.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송전탑이 있습니다. 송전탑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송전선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송전선이 있습니다. 송전선이 있어요. 그러면 요 토지에 대해서, 요 송전탑은 한정 소유고요. 요건 토지는 A 소유로 합시다. A 소유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한전에서 뭡니까? 이 송전선을 관리해야 돼요? 관리 안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오래되면, 뭐, 송전선에 녹슬고 막 이러니까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뭡니까? 요 밑으로 가서 어떻게 돼요? 관리하겠죠? 여기는 또 위로 가서 관리하겠죠? 그건 내려올 거예요. 이게 됩니까? 그럼 요걸 뭐라 하냐면, 지중지상권 개요. 자, 무슨 지상권? 지중. 요거는 뭡니까? 지상지상권 갑니다. 자, 무슨 지상권? 지상지상권. 그럼 여기서 봐요. 여기서 봐요. 지금 이게 평면적 개념이에요.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지상권이다? 구분 지상권입니다. 자,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 그래서 1번 해결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3번 한번 봐요. 3번에 보면, 자, 아까요, 내가 지상권은 뭡니까? 배타적인 물건 했잖아. 그 지상권은 이중을 못 한다 했죠. 근데 여기 구분 지상권 한번 봐요. 이 토지대에서 이용 범위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요 토지대에서 4개 나왔죠. 이용 범위가 다르면 중복해서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죽고 봅시다, 오게. 3번에. 자, 읽어볼게. 상하의 범위가 겹치지 않는 동일 평면 위에서 중복하여 구분지상을 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지상지상권, 지하 구분지상권 있다 했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1번에요. 1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줄 꺼봅시다. 1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제일 위에 1번에.
구분 재산권 등기할 때는 도면을 첨부할 필요 없다. 줄 거 봐요. 자, 뭐 필요 없다? 도면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지적도나 임야도가 도면이잖아요. 도면은 입체예요, 수평이에요. 수평이잖아. 평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구분재산권은 이제 평면이에요, 입체예요. 입체잖아. 그러니까 지적도 임야도를 입체가 표현 못 합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도면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그 다음 아까 제가 구분재산권은 수목이 포함된다 했어요, 제외된다 했어요. 제외된다 했잖아. 자, 뭐는 제외되고? 수목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옆페이지 봐요. 옆페이지에 2번에 무슨 등기 나와요? 지역권 등기. 자, 찾으세요. 자, 무슨 등기?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을 볼게요. 자, 지역권을 볼게요. 자, 여기서 봅시다. 자, 봐요. 여기에 논이 있습니다. 논이 있고 여기에 물을 댑니다. 자, 여기에 논이 A 토지고요. 물을 대는 곳은 B 토지입니다. B 토지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A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B 토지가 편익을 받아요? A 토지지. 그럼 요걸 우리가 무슨 지락해요? 요역지락 합니다. 요역지락은 토지 전부에 대해요. 요거는 무슨지? 성역지락 하지요. 요거는 전부도 되고 뭐도 돼요? 일부도 되지요. 정말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비베타적인 물건입니다. 비베타적인 물건입니까? 여기서 봅시다. 여기에 논이 이렇게 있어요. 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물은 뭡니까? 계약에 따라서 여기에도 갈 수 있고 여기에도 갈 수 있죠. 그럼 베타다, 비베타다? 비베타죠. 중첩에 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은 뭐예요? 계약 플러스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지요. 계약 플러스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돼요. 근데 주의할 것은요, 특수지역권 있지요. 특수지역권, 요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인여권 갑니다. 자, 무슨 권? 인여권 개요. 요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지역권은 봐요. 여러분, 토지와 토지와의 관계지요. 특수지역권은 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시골에 가면은요, 마을, 여기에 마을이 있고, 마을 앞에 가면요, 절산이 있어요, 절산. 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0년 동안요, 그 절산에 가서 뭡니까? 머리도 캐고, 달래도 캐고, 뗄감도 캐요. 그리고 편익을 주는 것은 뭐예요? 절산이고, 편익을 받는 것은 토지예요, 마을 주민들이에요. 마을 주민들 아니에요. 그걸 뭐라 한다? 특수지역권 갑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람 인자도 가지요. 주민들이니까. 그거는 뭡니까? 등기 대상이 아니고 관서법적으로 인정되는 물건이에요. 특수지역권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잘 들어봐요. 이게 논을요, 여기 소유자가 갑이라 합시다. 소유자가. 논을요, 이걸 병한테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그러면, 요 책에 내가 적어놨는데, 요 적어놔요. 요역지에 소유권이 지금 이전됐어요? 이전 안 됐어요? 이전됐죠. 벽에 이전됐죠. 이전되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병은 논을 샀잖아요. 논을 샀을 때는 저게요, 물을 대는 곳은 따로 이전 등기 해야 돼요?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어요.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논을 사면 특약이 없는 한 뭡니까? 그냥 따라옵니다. 자, 요 문구도 기억합시다. 요역지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요역지에 뭐가 이전되면,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 이전 등기는 따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질문 나옵니다. 요역지에 소유권 이전되면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O다 X다. X입니다. O다 X다. X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 밑에 지역권 의의 보시고. 자,
자, 거기 봐요. 의의 네 번째 줄 봐요. 세 번째 줄 끝에 볼게요. 의의 세 번째 줄 끝에. 지역권은 동일토지사항 2 이상에 성립할 수 있는 비배타적 물권이므로 동일토지사항 2 이상 지역권 등이 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신청인 봐요. 요역지 소유자, 권리자, 성의지 소유자, 의무자 되어 공동신청도 맞죠? 필요적 모상 봐요. 요역지, 성역지 표시해야 되고요. 목적, 범위 기록해야 되지요. 일부일 때는 반드시 뭘 첨부한다? 도면 첨부하고. 자,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4번에 첫 번째 줄에 일부일 때는 뭘 첨부한다? 지적도 첨부하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무슨 신행 나와요? 등기에 뭐 나온다? 실행. 요것도 시험 한 번씩 나오는데, 등기에 뭐 나온다? 실행 봅시다. 실행. 그리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지역구는요, 반드시 인접해야 돼요? 인접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인접되잖아. 인접 안 해도 지역구 등기가 성립할 수 있어요? 성립 못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봐요. 어떤 게,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어요. 요 땅 소유자는 A가 땅 소유자고 B가요 언덕에 올라가가 있죠. B가 언덕에 올라가가 뭐 대기업 재벌 회장이라고 합시다. 재벌 회장인데 자, 이 사람은요 뭡니까? 늘 어려운 일이 닥칠 때요 언덕에 올라가서 뭡니까?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사색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나고 거의 비슷해요. 사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봐요. A가 만약 여기에다가 빌딩을 지어버리면 사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건 뭡니까? 빌딩을 짓지 못하게 하게끔 여기 A와 지역권 계약을 맺어요. 그럼 이걸 편익을 받으니까 무슨지 요역지고, 편익을 주니까 무슨지 성역지지요. 이해됩니까? 인접에 의해서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지. 우리 이런 지역권을 뭐라 한다? 조망 지역권 갑니다. 무슨 지역권? 조망. 알겠죠? 자, 됐고. 자, 여기서 봅시다. 등기 실행 한번 볼게요. 5번에. 자, 등기 실행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여기 성역지가요, 경기도 구리고요. 요역지도 경기도 구리입니다. 그러면 성역지와 요역지가 같은 등기소지요. 요건 경기도 구리고, 요겐 경기도 남양주입니다. 그럼 이때는 뭡니까? 승역지와 요역지가 같은 등기소다, 다른 등기소다? 다른 등기소지요. 다른 등기소입니다. 이때 봅시다. 일단 지역권 등기 어떻게 하냐면, 지역권 등기 어떻게 하냐면, 승역지 등기소에다가 지역권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어느 등기소에다가? 일단 여기서도 문제예요. 승역지 등기소에다가 무슨 등기한다? 지역권 등기 신청합니다. 그러면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있죠. 등기부 을구에 지역권의 목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또 성명이라든지 승역지 소유자 성명 이런 거 적어주겠죠. 그리고 을구에 뭡니까? 요역지에 관한 것은요, 요역지에 관한 것은 소재와 지번만 기록합니다. 자, 뭐에 관한 것은? 요역지에 관한 것은 뭐만 기록한다? 소재와 뭐만 기록한다? 지번만 기록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역지 등기부 을구에지요. 요역지에 관한 것은 딴 건 나와야 안 나와요? 성명 같은 거 안 나옵니다. 오직 뭐 나온다? 소재 지번 나와요. 요것만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봐요. 이제 성역지 등기소에 지역권 등기 했죠? 그 요역지와 성역지 같은 등기소에 다른 등기소예요. 같잖아. 그때는 뭡니까? 직권으로 같은 등기소일 때예요. 같은 등기소일 때는 무슨 권으로? 직권으로 무슨 등기한다? 지역권 등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역지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지요. 다른 등기소는 직권에 의해서 통지해줘야 되겠어요. 통지해서 무슨 등기한다? 지역권 등기합니다. 자, 뭐여서? 통지해서. 자, 책 한번 봅시다. 보게. 자, 읽어볼게요. 1번, 2번, 3번 읽어볼게요. 지역권의 등기는 성역지 등기소에 신청하고 성역지 등기부 을구에 등기의 목적, 접수 연호를 접수번호, 원인과 연호를 목적, 범위, 요역지에 관해서 뭐만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지지만 기록한다고 되어 있죠. 자, 2번에 봐요. 성역지와 요역지 등기소가 동일 관내지요. 그건 뭡니까? 그게
세 번째 줄에 직권 똥 합쳐요. 세 번째 줄에 무슨 권? 직권 똥 합쳐요. 그래서 3번 한번 봐요. 승역지와 요역지가 다른 동기소지요. 다른 동기소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통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게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전세권 등기 할게요. 조금 쉬었다가.